네, 안녕하세요. 네, 유치학 엔진 개발기 게임에서 무늬 기반의 유체를 구현하기 위한 고군분투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하게 된 옥찬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마지막 날 오후 1시 이렇게 잠 오는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 옥찬호고요. 현재 넥슨 코리아에서 마비노기 영웅전 팀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이제 IT 전문서 집필을 몇건 했습니다. 네. 발표할 내용이 많아서 이쯤 하고 넘어가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2012년도에 NDC 서포터즈를 해서 여기 처음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선릉 코엑스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NDC 보면서 되게 꿈을 많이 키웠었고 이제 3년 뒤에 넥슨에 입사하게 돼서 이제 오늘날 NDC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3년 주기로 뭔가 좀 계기가 될 만한 일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2022년에는 뭘 할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이 많이 되고요. 네, 그냥 좀 잡설이었고요. 네,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발표는 일단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제 이제 개인 시간에 한 개인 연구 프로젝트이고요. 개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고민들 위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이제 유체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보너스 슬라이드나 이제 다른 발표 자료로 따로 좀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이고 이제 수학식이 아무래도 유체 역학이다 보니까 많이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입문 내용을 위해서 최대한 다루지 않고 코드 위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들어가며, 그 다음에 유체역학이랑 유체역학 엔진 개발기, 그리고 마치며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분이 몇분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플루이드 엔진 디벨로먼트라는 이제 책을 쓰신 분이 이제 김도엽 님이라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 책이 아니었으면 제가 유체역학 엔진 자체를 아마 잘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큐비프로라는 프로젝트에 기반이 된게 이제 제트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이제 여기 깃허브 가보시면은 그 제작되어 있는 그 유체 엔진이 있고요. 저희 큐비프로도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모 동영상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은 되게 잘 만들어진 유체 시뮬레이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예, 그쪽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저 혼자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고 있는 이제 서울대학교 김동민 학생하고 이제 한양대학교 김영중 학생 그리고 이제 세트웨이 이네이티브 이제 전승현 연구원을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외 이제 이슈나 이제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체역학 엔진을 만든 계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이제 보통 무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겨울왕국이었거든요. 겨울왕국에 보면 이제 눈을 되게 실사와 같이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디즈니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그래프에 같이 논문을 이제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노우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였는데, 이거를 보고는 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파라미터에 따라 이제 눈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그렇게 다 읽고 나니까 되게 이제 소위 뽕에 취해서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나름 이제 뭐 대학원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좀 짜보려고 이제 좀 이제 논문을 뒤져보면서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워 보여요. 예, 뭔가 제가 모으는 영역들의 이제 막 난해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논문에 보면은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그 기술적인 리포트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런 수식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할 만한 게. 그래가지고 대학원 때는 이걸 하려다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걸 보고는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접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회사를 다니고 나서 이제 아마존을 살피던 도중에 이런 책이 나온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 유체역학 엔진을 만드는 과정을 전부 수식과 코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식과 코드가 1대로 매칭이 되니까 그때 돼서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이게 되게 괜찮아 보여가지고 아마존에서 바로 구입을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 그래서 퇴근하면 심심하니까 게임에서 유체역학을 좀 쓸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유체역학을 활용해 만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게임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011년, 2012년도에 나온 게임이지만 저런 게임들이 이제 약간 유체역학을 활용해 만든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뭐 디즈니 관련 애니메이션들은 전부 유체역학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디즈니가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는데요. 보통 애니메이션 하나당 논문이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그래프 관련 논문 찾아보시면은 그냥 애니메이션 하나 나올 때쯤 되면은 논문이 같이 하나씩 다 곁들여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예로 보면은 스프링클 같은 게임은 이제 2D SPH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건데 저기 이제 물을 발사해가지고 불을 끄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저 물이 되게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그냥 실제 물처럼 되게 유연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나중에 보시면은 되게 물이 물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D SPH가 구현되어 있는 형태고요.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전 설명됐다시피 눈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되게 실사적인 눈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체역학이 뭐 이런 데서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고 유체역학 엔진을 만들려고 유체역학이 뭔지 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찾았습니다. 아, 제가 기관지 좀 있어서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체역학이 뭔지 좀 살펴보기 전에 유체가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유체역학, 유체역학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유체가 뭐냐? 유체는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고체에 비해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변형이 쉽고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액체와 기체와 플라즈마를 총칭하는 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체 보면은 그냥 저희가 그 쉽게 생각하면 흐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유체인데 유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변형하기가 쉽습니다. 물은 뭐 그 가두기 나름이죠. 그래서 변형하기가 굉장히 쉽고 물은 당연히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디다 이제 뭐 물을 얻을 때 어느 모양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모양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성은 이제 유체에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인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꿀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높은 편이라서 이게 꿀에 떨어뜨리면 그 잘 떨어지지 않고 붙은 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반면 물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점성이 낮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꿀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유체의 성질이 있다면은 이제 압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압축성이라는 거는 이제 압력이나 온도가 변하면 밀도가 변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나 온도가 변하면 밀도가 변하죠. 예, 보통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다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유체에 어떤 것도 있냐 좀 살펴보면은 유체에는 뭐 대표적으로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말고 불 같은 것도 유체에 속하고요. 또 연기 같은 것도 이제 유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은 결국 뭐냐면은 유체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유체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그래서 유체가 어떤 그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변하는가 이런 것들 연구한 학문이 이제 유체역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엔진을 짜기 전에 간단한 유체 시뮬레이터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이제 코드를 하나 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그냥 1차원 물결 시뮬레이션인데 그냥 물결을 두 개 만들고 서로 부딪히게 했다가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을 움직이게 설정하는 그런 간단한 시뮬레이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GUI로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콘솔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단계별로 나누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좀 단계로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일단 유체 그 상태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XY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유체 속력을 스피드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 끝이 0, 오른쪽 끝이 1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스피드는 이제 초당 1m 세컨드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세컨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계산하는 로직을 추가했는데요. 일단 어디서 많이 익숙한 FPS라는 변수가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FPS는 초당 이제 프레임 수죠. 그래서 여기선 100프레임으로 했고 그다음에 포문에는 이제 1000번 돌게 해서 10초 동안 이제 돌도록 이렇게 이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웨이브라고 이제 실제로 움직임을 하는 그런 함수를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구현한 방법은 이제 결국 그 타임 인터벌 이 값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움직이느냐를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임 인터벌 곱하기 스피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 곱하기 속도 하면은 이동 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값을 더해주는 그런 연산을 그냥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그 이 뭐지 유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충돌 처리를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있으니까 결국 유체가 왼쪽 끝, 오른쪽 끝에 도달하면 반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설정해서 이제 경계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 속도를 반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곱하는 이런 이제 조건문을 추가해서 이제 경계에서 반대 방향으로 반사되도록 이렇게 추가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포문에다가 이렇게 실행시켜주게 만들면 됩니다. 이때 실행시켜줄 때는 당연히 X도 해줘야 되고 Y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유체가 움직이게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유체가 실제로 운동을 하긴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추가하기 위해서 시각화 해주는 코드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유체라는 거는 이제 꼭 끝, 제일 높은 점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이랑 그 다음에 최고 높이를 설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높이 필드를 따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유체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중첩되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흐르면 또 중첩되는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양 끝에 있는 경우에는 안 겹치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경우에는 양쪽이 이렇게 겹쳐져서 누적되는 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accumulate wave to height field라는 함수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랑 결과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전체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게 이제 프레임마다 그 뭔지 콘솔 창을 클리어 해가지고 그려주는데 이게 그 ID1에서는 그리다가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콘솔에다가 컴파일 하셔서 실행해 보시면 잘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체 역학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든 동작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때도.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저희가 아는 식 하나 넣었을 뿐이거든요.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동 거리 그거 하나 넣어서 그냥 계산하는 게 다라서 여기까지는 참 쉬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예, 이제 유체역학 식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약간 멘탈이 나갑니다. 예,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고요. 유체역학 책을 제일 먼저 펼치면 만난 식이 이겁니다. 예, 나비스톡스라는 방정식을 처음에 이제 첫 페이지에 딱 펼치면 만나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뭐 이거 이 기호는 뭐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책 그러니까 이 페이지 보고 처음에 덮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책장 속에 한 2년 있다가 다시 꺼내서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됐는데 아무튼 처음에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사실 이식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씩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오는 얘는 가속도예요. 그 속도를 시간으로 편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시간으로 편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 가속도 얘기예요. 가속도 얘기, 가속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 저희 고등학교 문제 때 한 번쯤은 다뤄봤던 내용이에요. 예. 아니면 수학 시간에 한 번쯤 다르죠. 예. 미분 적분할 때. 예. 그때 한 번쯤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이 압축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체가 압축성을 띠냐 또는 안 띠냐, 뭐 띠면 얼마 정도 띠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값인데, 그래서 압축성이 있다는 거는 압력이 달라지면은 유체 밀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압축성이 없다면은 이제 압력이 바뀌어도 이제 밀도가 바뀌지 않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압축성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값을 다루는 게 압축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는 외력인데, 이제 유체도 결국 외부의 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뭐, 당장 생각나는 거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체라고 해서 중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코드도 살펴보면은 외력에 중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중력 값들 같은 게 이제 외력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이 압력입니다. 압력은 이제 결국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높을 거고요. 또는 누르는 힘이 이제 크다면은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압력에 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점성에 관한 항입니다. 그래서 점성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점성이 이게 낮은 액체고 이게 점성이 높은 액체죠. 그래서 점성에 따라 이게 점성 이 값이 어떠냐에 따라 이런 유체인가 이런 유체인가를 이제 판단해 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고 나면 결국 각각의 항은 어렵지 않은데 다 합치고 나서 딱 하나의 식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식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압축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이게 0이면은 이 값이 0이면 비압축성을 띈다고 하고 이 값이 0이 아니면 압축성을 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전산 유체에서는 압축성 있는 유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계산량이 많아서 보통은 비압축성 유체들을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액체들이 보통 비압축성 액체들이 많아서 그래서 전산 유체에서는 비압축성 유체를 많이 고려하고요. 실제로 제가 만든 유체 엔진도 비압축성 유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남는 식이 이 네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결국 유체의 가속도는 외력에다가 압력을 뺀 다음에 점성을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체를 근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입자 방식과 격자 방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제 방식인지 각각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방식은 보통 다른 말로 라그랑주 관점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입자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자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각 입자를 따라가면서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술법입니다. 그래서 각 입자마다 위치를 저장하고 속도를 저장하고 가속도를 다 저장해서 유체의 충돌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의 위치를 매핑 함수를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유체마다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량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반해 격자 방식은 오일러 관점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관찰 지점을 고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점의 위치가 절대로 변하지가 않고요. 대신 이제 점을 지나는 유체의 물리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체가 이 격자를 지나야겠죠? 그러면 그 점을 지나는 유체의 물리량을 이 격자 안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자 방식하고는 관점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유체가 포함된 영역, 그 격자 안에 속성값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격자 안에는 뭐 유체가 하나 입자가 하나가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어쨌든 유체가 포함된 영역의 격자의 그 유체 입자들의 값에 뭐 평균을 내든지 아니면 뭐 가중값을 취해서 가중 그 다음에 평균을 내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각점의 속성값을 저장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속도와 밀도와 압력과 온도를 이제 뭐 색깔 또는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체학을
계산할 때는 격자 방식과 입자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후에 더 이제 격자를 이제 나타내는 형태, 뭐 어떻게 저장하는가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이제 시간 내에 발표하기에는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제가 뒤에 보너스 페이지에 내용을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발표 자료가 나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자료까지 아마 더해지면 3, 4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네, 나중에 참고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게 이런 거 다 다루면 500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뺐습니다. 네,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다뤄봤고요. 이제 제가 유체역학 엔진을 만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개발 과정, 그 다음에 겪었던 시행착오들하고 해결 과정, 현재까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엔진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큐비프로는 일단 복사의 기반의 유체 시뮬레이션 엔진이고요. 컴퓨터 게임에 사용하는 목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제트 프레임워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도현님의 제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한 유체 엔진이고요. 라이선스는 MIT니까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퍼가 써서 예, 변경하셔도 되고요. 작성 언어는 C++17인데 대부분 C++11로 구현되어 있고요. 17 기능은 제가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컴파일러는 GCC, C#, MSVC 정도 지원하고요. OS는 macOS, Ubuntu, Windows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버전은 그 C++ 컴파일러 이슈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기능은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유체 시뮬레이션 방식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관련 이제 그 선형 시스템 이제 솔버들도 좀 구현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이라면 파이썬 API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는 여기 있는 클래스들이, 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좀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보너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너스 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엔진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핵심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유체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가가 핵심이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애니메이션과 프레임 클래스를 기반으로 피직스 애니메이션이랑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아시게 되면은 사실 유체 엔진의 핵심은 거진 아셨다고 보셔도 되고 이 방식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제 수학식이 대거 등장하고 이제 코드가 대거 등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설명도 전부 보너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너스 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루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프레임부터 보면은 프레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그 프레임입니다. 보면은 인덱스가 있고 그 인덱스 넘어갈 때 이제 얼마 걸릴지 이제 타임 인터벌 인 세컨드라고 이제 변수를 정해서 이제 그냥 뭐 어드밴스 하면 이제 인덱스가 하나 더해져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간단한 클래스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onUpdate라고 있는데 onUpdate는 이제 순수 가상 함수로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이제 한 프레임당 어떤 일을 할지는 각자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onUpdate를 이 클래스 상속받는 클래스들 그 당연히 onUpdate 함수를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클래스 상속받는 프리직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안에는 함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만 보자면은 onAdvanced TimeStep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onAdvanced TimeStep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건가를 직접 구현할 수 있고요. 현재 프레임을 저장해 놔가지고 이제 현재 프레임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함수를 구현해 놨고요. 그래서 onUpdate 함수를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인덱스가 이제 프레임 인덱스가 현재 프레임 인덱스보다 크면은 근데 현재 인덱스가 0보다 작으면은 뭐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프레임 진행할 건가를 넘버 오브 프레임으로 넣은 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 동안 이제 어드밴스 타임 스텝을 돌면서 프레임 계산을 수행해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해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결국 이 유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솔버를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솔버가 뭐냐면은 이제 모델, 이제 유체 시뮬레이션을 계산할 모델을 선택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런 동작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버를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그 동작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솔버에서 구현해야 될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상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중력이 얼마고 그다음 뭐 바람의 항력이 얼마고 마찰력이 얼마고 이런 값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값들이 있을 때 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두 번째 구현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움직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래서 힘을 이렇게 뭐 몇 개 몇 개 받았는데 결국 얘가 어떻게 한 프레임 뒤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조건이 있다 또는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충돌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솔버에서 다 구현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말은 이렇게 적어놓고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죠. 예, 보통 그냥 말만 적어놓으면 잘 모르니까 예제로 볼게요. 예제는 여기 스프링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제 약간 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질량이 있고 그다음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솔버를 하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피직스 애니메이션 클래스 상속받는 심플 매스 스프링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 각각의 끝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엣지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퍼스트랑 세컨드 이제 한쪽 끝과 나머지 끝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엣지 구조체를 만들고 이제 각각의 위치, 속도, 힘, 그다음에 엣지들을 나타내는 각각의 이제 변수들을 만듭니다. 그거 와서 이제 체인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값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엣지 수는 포인트 수의 빼기 1이겠죠. 그래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이제 저장 공간들을 전부 리사이즈를 통해 해줘서 이제 크기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X의 위치를 전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엣지마다 이제 전부 값을 넣어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I 값으로 위치를 정해줬고 그냥 이제 0, 1, 2, 3 뭐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0, 1, 2, 3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상태를 전부 정의해줬으니까 이제 힘과 움직임 어떻게 구현할 건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동그라미 나타내기 좀 그래가지고 마인크래프트 블록을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를 잘 얘기해 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봤던 뉴턴 운동 제2법칙입니다. 예. 아직도 식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식인데 FNMA는 다들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FNMA를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서도 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도 결국은 FNMA에서 전부 나오는 형태고요. 결국 모든 운동은 기본적으로 FNMA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FNMA를 구현해 볼 건데 아까 전에 이제 프레임 계산을 실질적으로 한 데가 on advanced time step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은 다음에 이제 포인트마다 어떤 힘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이 마크 큐브가 어떤 힘을 받게 될 텐데 그 힘이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힘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태를 업데이트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FNMA니까 A는 n분의 F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n분의 F로 이렇게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면은 속도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위치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인지는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속도와 위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포인트마다 돌면은 끝나는 거죠. 한 프레임 계산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레임마다 돌려주면은 이제 프레임마다 이 강체 시뮬레이션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힘들에 뭐가 들어간가 살펴보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중력입니다. 예. 그래서 중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라는 변수를 통해서 0, -9.8, 0으로 벡터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값을 이제 포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끝나죠. 예. 중력은 뭐 이게 다고요. 중력은 되게 쉽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쓰니까 후크의 법칙이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무리 시간에 한 번씩 봤던 그런 식인데, 보통 F는 마이너스 KX로 보통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값, 이것도 이제 결국 힘이니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씩이 복잡한데, 결국 원래 길이랑 이제 압축된 길이를 빼줘서, 이제 앞에다가 용수처 상수를 곱해주고, 이제 R1,0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방향을 보통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스에다가, 예, 이런 식으로 용수처 상수 곱하기 D-L 한 다음에 R의 노멀라이즈 한 값을 곱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포스를 계산해주고, 이제 포스에 계산했던 값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래서 중력이 적용된 그 힘에다가 이제 후크의 법칙으로 인한 이제 용수처의 장력도 더해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감쇄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만 알아볼게요. 예. 무리 시간이 아니라서, 예, 더 이상 그만 알아보도록 하고. 근데 실제 나중에 코드 보시면 감쇄 부분도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과 관련된 얘기를 전부 마치면은 이제 시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실제로 이제 이런 힘들을 구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가속도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곱하기 속도는 속도가 되죠. 속도를 더해주고 위치도 구해줍니다. 그래서 갱신한 다음에 값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 반복을, 이 동작을 반복하면은 이제 프레임마다 계산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설명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빠진 게 이제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설정하기 나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nstraint라는 이제 그 제약 조건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제 고정된 위치, 고정된 뭐 속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제약 조건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도 있습니다.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렇게 강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텐데, 양 끝에 벽이 있다면은 부딪혀서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컬리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구현된 소스 코드는 또 여기 있고요. 예, 큐비프로 그 저장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유체 솔버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구현하는 방법이. 결국 물리적 상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보면은 그 바운딩 박스라고 이제 정육면, 육면체 박스를 일단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 모델을 솔버로 만들어줍니다. 만들 때 이제 그 뭐냐, 밀도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간격들을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제약사항들을 등록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박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양쪽에 박스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이제 모서리 같은 걸 설정해줘서 박스를 두 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m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이제 박스 안에서 다 저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두 개 묶어서 이제 그 표면으로 만들어주고요. 그걸 이제 2m로 만들어서 이제 입자가 그 안에 전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이제 솔버에다가 2m를 설정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힘은 이제 여기서 이제 accumulate force라고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 계산해서 시간 통합한 다음에 충돌 처리해주고 끝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accumulate force에 보면은 외부 이제 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력에는 보시면은 뻔하죠. 중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바람의 항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력 계산이 들어가 있고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 통합에서 이제 힘 관련 계산을 전부 마친 다음에 이제 속도 먼저 계산하고 위치 계산한 다음에 아까 전처럼 값을 갱신해주면 되고요. 제약 조건과 장애물도 컬라이더를 만들어줘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저블 컬리전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충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체도 이제 앞에 봤던 강체 시뮬레이션과 동작이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솔버의 종류를 보자면은 아까 전에 봤던 뭐 입자 방식, 격자 방식,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장점만을 뭐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솔버로 각각 나눌 수 있고, 그 솔버는 다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원래 다 설명해야 맞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프로그래밍 세션이 아니라 유치역학 세션이 되어버려서, 예, 그 부분도 다 뒤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솔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만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를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정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민됐던 게 크로스 플랫폼 지원 문제였습니다. 일단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만들던 도중에 이슈가 하나 달려가지고 크로스 플랫폼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한번 달리게 됐는데 그 크로스 플랫폼 그 지원하는 이제 시스템 중에 좀 괜찮은 게 CMake가 있습니다. 그래서 CMake 프로젝트 시스템을 좀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못 쓰잖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보면은 이제 SNL이라는 솔루션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C++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서, 이거랑 CMake는 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VS 2017 못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VS 2017이 되게 좋아요. 일단 디버깅이 말이 안 되고요. 패키지가 제가 쓰는 게 이 정도 쓰는데 이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래서 2017에서 CMake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마소 누님이 예, 비주얼 스튜디오 CMake 프로젝트 부를 수 있게 지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CMake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CMake 비즈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의 CMake 프로젝트 옆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CMake 리스트 TXT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맞춰서 이렇게 폴더가 나오고 CMake라는 메뉴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 통해가지고 이제 CMake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CMake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 크로스 플랫폼은 사실 CMake 문법이 처음 보면은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던 분들은 CMake를 보시면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오른쪽에 프로젝트 속성 눌러서 그냥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 딸깍딸깍 하면 되는 것들이 여기서는 다 코드도 이제 키워드 다 쳐야 되고 이래서 되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여기 사이트들 몇 군데 참고하시면은 이제 그런 옵션들을 참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기 사이트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마다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MSVC를 쓸 수도 있지만 GCC를 쓸 수도 있고 실행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컴파일 옵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Make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실 때 조건문으로 분리해서 좀 서로 다르게 옵션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슈가 좀 있고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플랫폼마다 제대로 빌드되는지 테스트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윈도우 돌았다고 박수 쳤는데 리눅스 가니까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꼭 플랫폼마다 한 번씩은 테스트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잘 만들어두면은 손쉽게 크로스 플랫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도는 게 리눅스에서 돌고 맥에서도 빌드가 되고 똑같은 동작을 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마다 다른 옵션을 사용한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컴파일러 아이디가 MSVC냐 아니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플래그가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플랫폼마다 분리해줘야 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고로 어렵게 겪었던 레이스 컨디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큐비플로우는 크로스 플랫폼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 돌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제 집에 컴퓨터가 윈도우즈와 리눅스만 있어서 두 플랫폼에서만 테스트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네 가지가 있는데 단위 테스트가 있고 유체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있고 메모리 사용량이나 시간 측정을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보통 네 개씩 돌리는데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동생이 집에 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각색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예, 그 맥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맥북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만 부탁을 해서 그 큐비프로 프로젝트 빌드 좀 해보려고 예, 치킨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사줬습니다. 맥북 하나 쓰려고. 그래서 치킨 사주고 맥북을 돌리는데 안 된답니다. 오류가 이렇게 떴대요. 예, 어디서 많이 봤던 오류죠. 예. 제일 보기 싫은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더블 프리. 힙 깨진 거죠, 보통. 그래서 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더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졌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안 된대요. 오류가 달라요. 멘탈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좀 봤습니다. 윈도우즈 리눅스에서는 오류가 없었는데 맥에서만 생겨요. 근데 항상 발생하지는 않고 간헐적으로 생겨요.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오류 메시지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맥북이 필요해요. 이걸 고치려면. 왜 맥에서만 오류가 나니까요. 맥북이 없어요. 동생에게 다시 부탁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주말마다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멀답니다. 치킨 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자도 사달랍니다. 아, 사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나서 디버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콜스택을 보는데 멀티스레드 문제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패러렐 4가 돌죠. 이게 멀티스레드가 도는 건데 그다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밑단부터 이제 컬라이더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타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저브 컬리전에 패러렐 4를 돌리죠. 그래서 여기서 멀티스레드를 돌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타고 들어가다 보면 빌드 BVH라는 걸 호출하는데 여기서 빌드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빌드를 다시 제기로 돌립니다. 아,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일단 무브 파티클에서 스레드 생성하는데 이게 이제 각 스레드가 이렇게 다 호출을 합니다. 근데 빌드에서 빌드를 재기 호출하더라고요, 결국. 찾아보니까. 아, 이게 재기 호출하다 보면은 스레드 간에 BVH가 재기가 물리면서 뭔가 힙이 깨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찾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해결은 그냥 되게 간단했어요. BVH를 스레드 바깥으로 뺐습니다. 근데 찾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뺐습니다. 예.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스레드 돌릴 때 문제가 생기는 로직을 스레드 바깥으로 뺀 게 다고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분석에 비해서 얻은 보람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편안해지면 된 거죠. 예. 그다음에 계산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큰 문제는 다 해결한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생일 속도가 보시면 압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거를 이제 40프레임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리드 격자 기반은 두세 시간 정도 걸리고요. 뭐 하이브리드도 한 두세 시간 걸리고요. 얘는 2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1초에 60프레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 3일에 60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좀 때려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물론, 제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GTX 970이 돌렸거든요. 2015년 9월에 구입해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3일에 60프레임 돌리면 게임에서 못 쓰잖아요. 그럼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CPU 병렬 프로그래밍을 찾게 되었습니다. QPRO는 10FPS 스레드를 사용하는데, CPU 병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면 좀 그래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일단 인텔 TBB가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TBB가 돈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또 인텔 느님이 2017년에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풀었더라고요. TBB원. 그래서 오픈소스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코드가 GitHub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예,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penMP. 뭐 컴파일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라이선스에 문제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CMake 빌드 시스템에 라이브러리 선택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컴파일 옵션 추가했고요. 인텔 TBB 관련 설정 위에서 컴파일 옵션 추가했고요. 패러렐 관련 함수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전처리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TBB 쓰면 이렇게 하고 CPU12 스레드 쓰면 이렇게 하고 OpenMP나 시리얼 쓰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처리 일부는 다 분기해놨고요. 아 이거 근데 장난 아닙니다. 제가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10코어에서 250프레임을 계산해봤는데 10분 14초 걸렸었거든요. 10분 12스레드가. 근데 얘는 3분 58초 걸립니다. 예, 6분 당겨졌죠. 오픈MP 4분 9초 스태틱이 땐 그렇게 걸리고 다이나믹이 땐 3분 54초 걸립니다. 시리얼은 10분 10초 걸리고요.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콩댄스 치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API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C++를 쓰다 보니까 좀 다른 언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골랐습니다. 아, 보니까 아, 독보적이에요. 네, 파이썬이죠. 그래서 근데 API 설계 방침을 좀 정했는데 일단 C++ 코드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시 만드는 게 너무 무거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C++ 코드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될 때마다 바인딩하는 건 또 작업이 되게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만족하면서 파이썬 API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파이바인드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C++ 코드를 기반으로 파이썬 모드를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열거체, 뭐 다중상수, 가상함수 다 지원합니다. STL 다 되고요. 엔간한 거. 파이썬 2, 3, 파이 다 지원합니다. 완전 구세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애니메이션 보면은 순수 가상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파이 바인드 연결할 거면은 이제 파이 애니메이션으로 온 업데이트 함수를 오버라이드 해준 다음에 얘가 순수 가상함수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파이 바인드 1의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데피니션으로 다 등록해주면 끝입니다. 아큐먼트 등록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전에 CMake에 그걸 다 연결해주면은 CMake가 돌면서 그 파이썬 모듈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API 예제를 바로 돌려볼 수 있고요. 만들어보면 이렇게 잘 됩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스모크 시뮬레이션을 파이썬 API에서 돌린 모습이에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뭐, PCI SPH 솔버로 이런 식으로 구현됐고, 레벨셋도 만들고, PIC도 만들고, 프립도 만들고, 뭐 APIC도 구현하고, 그 다음에 뭐 점성을 다르게 해서 구현해 본다거나, 또는 뭐 스모크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다거나, 그 다음 뭐 포인트 투 서피스 컨버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이 정도고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앞으로 고민할 부분을 좀 보자면은, 지금까지 구현한 방식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현 못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방식들은 아직 구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버전업을 하면서 구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CPU 병렬을 해서 향상을 이뤘지만 게임에서 사용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계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GPU 병렬 프로그래밍을 고려하고 있고요. CUDA나 OpenCL을 사용할 수 있게 로직을 좀 구현할까 생각 중이고 또는 뭐 머신러닝 기반 유체 시뮬레이션을 구현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뭐 그 다음 점점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문제가 있습니다. 큐비프로는 시뮬레이션만 하거든요. 렌더링은 하진 않고. 렌더링은 미츠바 렌더러를 사용해서 따로 렌더링을 했습니다. 근데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주려면 렌더러랑 결합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DirectX 11이나 12, 오픈젯 벌칸하고 결합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 다음에 API 지원 문제가 있는데, 파이썬 API는 어쨌든 파이 바인드 1 때문에 되게 쉽게 했는데, 다른 언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C샵. C샵은 그래도 좀 쉬워요. C++CLI나 C++CX를 이용하면 가능해요. 근데 고원부터 문제가 됩니다. C 함수 랩핑에서 C고를 사용하면 되는데 속도가 몇십 배가 차이가 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 함수로 호출하는 거랑 C 함수를 이렇게 바인딩해서 호출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유체 시뮬레이션 계산하는데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좀 다른 방법을 연구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Rust도 뭐 C 함수 랩핑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자바도 J9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자바스크립트는 웹어셈블리 쓰면 되지 않을까 그냥 좀 추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요. 뭐 그의 언어는 좀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면서 얘기해보면은 요즘 최신 연구 동향 보면은 유체 계산 가속화하려고 딥러닝을 활용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CNN이나 GAN 통해서 이제 연구하는 게 요즘 최신 트렌드고요. 그래서 각종 연구 논문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유체칸 연진 만들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삽질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어쨌든 CPU, GPU 병렬 프로그램 이용하면 속도를 좀 많이 끌어올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물론 이렇게 해도 당장 쓰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게임에서 실시간 유체역학 사용하기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머신러닝 사용해서 요즘 사용 가능성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동영상 중에 하나 보시면은 리얼타임에 유체 시뮬레이션 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고 예, 건의사항이나 협업은 해주시면 좋고요. 오픈소스의 힘이 믿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듣는 시즌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